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을 꿈꾸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좋은 방송 해보겠습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내수 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의 한시적 효과, 참 대단하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그 다음에 향후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가 기본소득까지도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를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교수님만 오시면 제 스튜디오가 아주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님께서 나오시는 그때 방송의 시청률, 그다음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예. 100만 기대해봅니다. 예, 100만. 네. 100만 가자. 예, 교수님.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우리가 이제 지금에는 99% 정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빨리 받으셔서 좋은 데 쓰시면 좋을 텐데요. 소비 진작 효과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가계의 응원 효과,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효과도 대단하다는데, 효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효과는 사실 예상됐던 거예요. 네. 아니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나눠줬어요. 네. 그거 안 쓰면 휴지 조각돼요. 네. 누가 안 쓰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벌써 다 썼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적죠. 제가 볼 때는요. 네. 너무 적고요.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그 소위 말해 이것도 어쨌든 소득의 재분배거든요. 이런 혜택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요.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대다수 서민들이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기업한테 지원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낙수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네. 직접 줬으니까. 직수효과. 예. 직수효과라고 하죠. 진짜 직수효과네요. 그렇죠. 직수효과.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이번에 약간 경제정책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이제 아주 실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야당들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가세해 하는 이유가 이거 외면했다가는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 받기 힘들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가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다 이렇게 예, 예.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수출이 굉장히 4월달, 5월달이 한 마이너스 25% 안팎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요. 생산이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어려워지고요. 근데 지금 뭐냐면 가계 소비가 그나마 일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에 다 이제 소진돼 버릴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보릿고개 요즘 네. 노래도 유행하잖아요. 뭐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배꺼진다고? 이 보릿고개 유행하는데 지금 이걸 대비하면 아야 재난지원금 다 쓰지 마라. 배고파진다 이런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럼 더 주셔야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네. 지금 그 긴급재난지원금 다 썼지만 아니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 집에 라면이 있어. 아, 그때 사놓은 거. 네, 아직 아이들이 흔적이 있다며 예. 다들 지금 위로를 삼고 있는데, 근데 제 주변도 그렇고 제가 또 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상인분들 이제 표정을 보면 예. 참 밝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사가 좀 예전보다 훨씬 잘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게 또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나요? 이게 제가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이 지역화폐와 연계된 이런 지원이 소득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난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잖아요. 네.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면 경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생태계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연계 그러니까 먹이사슬 체계처럼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유통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이 유통상인들이 물건을 팔게 되면 기업이 공급하는 물건도 매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이제 생산을 해야지만 또 고용도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이 유지돼야지만이 가계가 됐든 간에 소득도 또 이제 그러니까 창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니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전에는 주기 않으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맞아요.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자영업자들, 유통상인들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영세한 곳은 막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랬던 거죠. 근데 소득을 그러니까 가게한테 직접 지원해 주니까 이 연결망이 끊어지는 것이 방역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방역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경제 활동은 정상화된단 말이에요.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부가 나서서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냐면 가게한테 소득을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쓰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역 화폐랑 연결시켜줬죠. 자연히 그러니까 자영업자랑 유통상인들한테 그 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순통이 좀 트이는 예? 이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작년 5월보다 늘어났다는 통계도 일부 나오고 네. 소상공인 매출액도 69%까지 떨어졌다가 30%대로 지금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번보다 작년보다는 떨어지고 있지만 최근보다는. 근데 8월 30일 이후에 소비 절벽 생길까봐 걱정인데 그거 짧게 한번. 저 그때 8월 30일까지도 가지 않고요. 7월 달부터 이미 이번 달이면 거의 그대입니다. 6월 달 다 쓰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네. 제가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한 저기 이제 남은 기간을 주게 되면은 6월 달까지 포함해서 한 7번 주는데 그거 해봤자 GDP 대비 그러니까 GDP의 한 5%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만약에 풀게 되면 성장률도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등시킬 수 있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이 안 증가한다. 네? 국가부채 증가율이라는 네. 것은 우리가 GDP분의 국가 채무액인데 GDP가 플러스로 반전하게 되면은 부채액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이 증가율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은 부채액이 안 증가해도 예. 부채 비율은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긴급 전시 경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흔히 비유하잖아요. 예. 그럼 전시 경제에 맞는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이것이네요. 그러니까 GDP 대비 5%니까 100조 예. 정도를 예. 풀어서 매달 10만 원씩 주는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5월 달에 주는 예. 금액만큼을 예. 연말까지 한 7번 더 줘봤자 한 90몇 조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네. 14.3조였으니까 예. 14.3조를 예. 7번 정도.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는 한 번 더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7번 정도 주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더 파격적으로 지금 예. 이제 2차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자영업자들한테 큰 저기 버팀목이 되어져요. 아 맞습니다. 그럼요. 쓰게 되면 네네. 자영업자들이 일단 예. 혜택을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담아봤는데 네. 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이라고 하고요. 한 15년째 학교에서 독서랑 역사 논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계약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계약이 다섯 번인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수업을 하러 학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부터 일부 또 방과후 수업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 예년처럼 그렇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달이야 그렇게 수업이 없어도 어떻게 버틴다지만 이게 두 달 이상 지나면은 뭐 신용카드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이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도 주변에는 꽤 많다고 볼 수 있죠. 아주 그냥 급한 불은 이제 끌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여름 방학 들었으면서 1학기 때는 수업을 안 하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공포를 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9월 달까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달이야
또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여름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하죠.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뭐 법적인 보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국가의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저는 작년부터 항공업 이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항공업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마케팅 직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업계 자체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뭐 채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방이 본가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되게 많이 나갔는데 그런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밥 사 먹거나 그런 밥을 해먹는 장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학원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도움됐던 것 같아요. 2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 취준생 입장만 생각하면 솔직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중에는 다 결국에 국민들이나 기업들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 코로나 현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객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다여섯 명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공연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공연이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네, 저희 여기 근처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심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2, 3월 달에 공연을 올리려고 했던 거를 이제 취소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일단 관객이 오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대에 올라갈 만한 곳이 올라갈 만한 무대가 없어서 다들 지금 쉬면서 뭐 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녁에 공연이 있으니까 낮에 그 일용직 하고 저녁에 공연하시는 분도 있고. 생활비를 식사 밥 먹는 데나 극장에 뭐 물티슈가 다 썼다 뭐 그런 생필품 구매하면서 썼습니다. 뭐 편의점이나 그런 뭐 음식 같은 거는 그래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극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 한들 이걸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1차원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라기보다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예술을 접하고 그리고 그걸 더 찾아볼 수 있게끔 이제 접근성을 많이 이제 좁혀주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멀리 보면 좋거든요. 사실 저희 뭐 코로나가 터졌던 안 터졌던 항상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관객이 오는 게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관객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잘 극복을 해서 좀 다시 찾아와 주는 게 저희 뭐 바람이죠.
대부분이 투잡, 쓰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이 기초예술 환경이에요. 근데 코로나 전과 다른 상황은 공연이 전부 멈추다 보니까 공연과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던 뭐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졌고 행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도 사라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대부분의 기초예술 분야는 이 상업적으로 되지 않은 기초예술 분야는 생활이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정말 안전한 창작 환경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걱정 없이 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음은 몇십만 원이라도 지급이 되게 되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고 자기 작업에, 자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예,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절실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계속 나온다면 창작자들, 예술인들 정말 안심되고 열심히 예술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교수님, 지금 이 코로나19 앞으로도 뭐 세계적인 상황에서 계속 될 텐데요.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한 번 더 이제 교수님은 한 7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재정 문제를 꼭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왔으면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참에 그럼 아예 전국 기본소득으로 가자 우리 방송에도 방금 어떤 예술가가 지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재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국민 기본소득까지 갈 수 있을까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서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한 7번 정도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우리가 전시경제 상황이라고 할 만큼 네. 특단의 상황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래서 한 5%가 증가시켜도요. GDP 규모 대비해서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죠. 예산이. 아까 100조 정도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필요한데 그 정도가 올라가더라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4% 이내에서 아직도 관리가 되어져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분자에 해당되지는 부채액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GDP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채액 증가 효과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요. 소위 우리가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은 가게한테 주게 되면은 그거 쓰잖아요. 네. 그 돈이 돌리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GDP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배 이상을 끌어올려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그리고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어쨌든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실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정책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는 네. 그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왈과 왈부 많은데 얘기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재난 상황에서 이걸 한번 실험할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해요. 경제가 그러니까 붕괴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에 그러니까 효과도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재정에 그러니까 재정을 그냥 이렇게 소모만 시키는 정책인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는지 이런 걸 하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실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왕 우리가 세금을 쓰는 거 좀 예.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위소득 50%한테 주자. 이분들이 더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그 업종에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좀 선택과 집중 우리가 좀 해주자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소득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요. 네. 이제 재원을 이제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 안 가는 소액으로 좀 시작을 하자. 뭐 1년에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5만 원 너무 작다는 그게 작다는 거죠. 네. 그 대신 재정에는 전혀 이제 부담이 안 가는 저거죠. 기존의 예산만 좀 조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재정에 부담 가는 건 결국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금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많은 사회 보장 제도들도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은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거둘 때는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용 씨 같은 경우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해서 1년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은 그거보다 몇십 배 더 많을 거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 재원을 충당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설화 시킬 거라면은 재원 확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데 올해 정도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이걸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재정의 부담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자 하는 것은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소득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지 않으신 분들, 소득이 안 줄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그리고 이제 상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안 줄어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1년 후에 세금 정산을 하잖아요. 다 소득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러니까 다시 환수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예? 굳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은 그렇게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한테 다 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반면에 70%라든가 한 50%만 주는 방식도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세금으로 환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손쉽게요. 네.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올해는 계속 준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제 불이 붙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요. 예. 기본소득 도입 반대하는 사람 중에 소위 말해 좌파도 있고요. 예, 진보 경작자들도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구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홍준표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 좌파 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기본소득 주게 되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 보장이 복지가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그러는 건데 기존의 복지 급여가 줄어들까봐. 예. 네. 근데 저는 기본소득 개념을 너무 그러니까는 고정적으로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개념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대부분 사람들은 복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세기 초에 나왔어요. 19세기하고 지금하고는 벌써 한 200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일찍 나왔네요. 예, 그렇죠. 얘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들어봤잖아요. 네, 기계 타개 운동.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초창기에 이제 기술 혁신들이 막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상황이 그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또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 특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 이제 그 기초 예술인들 얘기 나왔는데 예. 우리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게 되면 로봇이 과거에 인간이 했던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창의성 있는 업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휘해서 하는 업무들을 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노동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 자유시간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는 그 뭐 디자인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산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래요. 작업장 안에서보다도. 즉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듯이 유명한 디자인들 보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유시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자유시간이 길어지려면은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밖에 없어요. 또 기술이 또 그렇게 또 지금 강요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 소득의 일부를 그러니까는 보완해주자. 이런 점에서 이런 측면은 결국 뭐냐면요. 좋은 일자리를 좀 창의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회의 과제인데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소득 불평등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만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도 좀 뒷받쳐줘야 되고 그렇죠.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차이냐면요. 경제 정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회 복지의 후퇴를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건 건드리지 말자 이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보게 되면 R&D 투자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세액공제라든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요?
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늘리고 고용을 증진시키게 되면 사회에 기여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아까 기초예술인이 나온 얘기가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수상했을 때 그 얼마나 그 저희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돈으로 네. 눈에 보이는 이 효과, 그 경제적인 기대 효과 이상이었던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창작적인 활동들은 창작적인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주변에 예술인들 보게 되면요. 아르바이트.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냥 네.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창작적인 활동을 계속 하려면은 그 노동시간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기본소득을 강하게 이제 옹호를 일단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강의를 좀 들었어요. 잠깐 네. 강의를.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적인 것보다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인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클럽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태원 상인분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목소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굳이 위협을 뭐 무릅쓰고 오시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저 클럽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 동네 자체가 드르드르 폐업하는 집도 속출하고 있고 클럽발로 인해서 폭탄을 맞았어요. 폭탄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맞은 것 같아요. 마치 대구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당하고 일을 찾아도 너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막 이렇다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기 상가에들 보면은 다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태원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큰 뭘 받다고는 저는 느끼지를 않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봤으니까 잘. 특히 주말에. 주말 없어졌어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나라에서 공공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혜택을 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피부로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소상공을 위한 거는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놨어요. 근데 소상공의 기준이 서울시에서 한 게 2억 미만. 그러니까 2억 미만의 장사를 한 사람들이 소상공으로서 이런 것 저런 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약간 그걸 단계적으로 좀 더 해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출 자체도 한 심하게 이야기하면 90%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또 일부 이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일부 쓰시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 여기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딱 피부로 느끼지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체적 수도권 전체가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뭐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진짜 다 망한 신이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개월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태원 상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빨리 코로나19를 잡아서 특정 상권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본소득 논쟁 또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나 사회적 약자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엄청난 돈이 드니까 분명히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자냐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도입해갖고 드리는 돈이라면 우선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부의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정부나 지자체, 그걸로 먼저 줘가지고 양가 줄이는데 주력해야 된다. 기본소득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선후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먼저 후자부터 네.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사람당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 100만 원을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기초 생계비를요. 그러면 굉장히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 만약에 한 50만 원 절반만 준다면은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을 안 받으면은 100만 원 벌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시간을 좀 더 넓혀주자 이거예요.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고요. 그러면 이 자유시간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창의적인 활동에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많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이제 찾고 싶은데 그거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는데 괜히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 서너 개를 하다 보면은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일에 치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예.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보완적인 관계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보험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건 안전망이잖아요. 사회 안전망이에요.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요. 소득이 끊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끊어졌을 때니까는 그 어차피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이 기본소득을 받는 거고 그거가 충분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충돌한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도 하고 그렇죠. 기본소득도 예. 일부 지급받아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할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일단 이해했고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가을 겨울 되면 또 2차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이게 일회성 우리가 재난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태원 얘기가 나왔는데 K방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격리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붕괴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사재기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발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시민의식이요. 그게 발휘돼야지만이 이태원과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그러니까 감염병이 그러니까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그러니까 자기 책임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강제성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경제는 붕괴되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강제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잠시 후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늦어진 상황에서 이 대학 입시까지 준비해야 되는 이 고3 학생들의 현실 그리고 필요한 대책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취향한테는 너무 이득인 상황이고.
네.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져서 지금 전 학년이 비상입니다. 하지만 더 비상은 바로 고3들입니다. 입시 문제까지 더 겹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참교육연구소 정경원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경원입니다. TV민생연구소 전속교육 전문가. 네. 정경원 감사하고요. 네. 고3 학생이 놀이공원 갔다가 확진되는 바람에 인근 학교까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요 문제 조금 진정되고 있나요? 네. 아마 지금 현장은요. 네. 이제 고3 수험생들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뭐 또 동선이 겹치거나 하면은 학교가 또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계속 빈번하게 반복이 되면서 많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 그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가 나온 학생이 접촉한 학교, 교직원 학생 전수조사를 다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 가 사회적 감염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예. 고3 수험생들도 좀 불안함을 느끼면서 지금 등교 개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입시 전문 기업에서 설문조사한 걸 봤더니 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이 더 낫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사 배경을 좀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산발적 감염의 위험이 노출됐다 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설문조사하는 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한 조사도 있지만 또 공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또 조사해 본 그 설문조사를 보면 중고생 54%가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 아. 그래서 70% 이상은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걸 같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 아. 이런 그 성적 저하가 좀 우려된다 이런 반응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학부모들 당사자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교 그래도 가야 된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고3 학생들은 지금 너무 걱정인 게 일단 학교를 간다 해도 이미 입시를 준비하기에 늦은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재수생들, 삼수생들한테도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아마 누가 뭐 말씀을 해도 재수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졸업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고3 수험생들은 지난달 5월 20일에 첫 등교를 했는데 네. 등교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고. 또 2주 지금 수업을 하고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끝나자마자 또 다음 주에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모의고사가 있고 네. 이렇게 너무 일정이 막 촉박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입시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재학생들이 현저하게 졸업생에 비해서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네.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3 때 떠올려 보면요. 약간 뭔가 일정이 딱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 네, 받아요. 스트레스 내가 공부 계획 맞죠. 딱 잡아놨는데 네. 네. 아, 전 고3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힘내십시오. 네. 수학 네. 천재도 그렇게 힘들어 했었군요. 아, 네. 그래서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지금 6월 18일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6월 18일이라고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코앞인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시험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네. 이거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응시 규모도 이건 재학생들만 보는 전국모의고사 아니라 졸업생도 함께 보는 그러니까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에요. 재수생도 같이 보는? 네,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수능과 가장 표본도 크기가 비슷하고 난이도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수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6개 대학을 결정하는 지표가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 수시로 할지 정시로 할지 수시로 하면 어느 학교를 할지 이걸로 네, 네. 점검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시학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고3 학생들 수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비율이 뭐 수시가 더 높죠 전체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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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학기 학생부가 백지란 말이에요 지금. 네. 네. 어떻게 수시합니까? 그럼 이래서. 뭐 코로나 피해 상황을 수시 생김에 늦지 않은 의견도 있고 이외에 교육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도 올해는 특수한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교나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이제 요청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과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활기록부가 거의 백지에 가까운 정도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학들이 또 추가 조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코로나 피해 상황을 넣었다. 네. 그럼 대학에서 그걸 어떻게 고려해 주는 거예요? 수시에서는 충분히 감안 요소로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머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고3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네. 입시관리 대책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네. 실제 유은혜 장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 재난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기존에 얘기했듯이 뭐 4년 예고제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범위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는 또 내신 반영을 3학년 1학기는 빼고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만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대학들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 수시 입시에서 기존에는 이제 서울대 입학 전형 가운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지균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 예. 이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냐면 3개 영역 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올해는 이 조건을 완화해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균에서 3개 영역에 3등급까지도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완화를 했고요. 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3개 영역,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반영하지 않겠다 올해는. 오, 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위적 체험활동도 3학년 1학기에 한해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성균관대나 서강대도 우리도 추후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고3 재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대학들도 올해 고3들이 졸업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요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수능 이게 네.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자 이 때문에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코로나19에 만약에 격리돼 있다든지 감염돼 있을 경우에는 또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이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올해는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동선을 통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이 계획을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방안 혹은 수능이 하루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추가로 2회 내지 3회로 분산해서 볼 어떤 대안까지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올해 수능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을 2, 3회에 걸쳐서 응시하도록 하고 또 성적을 보정해서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도 마련해 놔야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아예 대입 시험을 취소해버렸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가 재난 상황에 맞는 네. 대학 입학 제도의 변경을 OECD 선진국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맨 나라들을 살펴보면 지금 프랑스는 왜 잘 알려진 우리 바칼로레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험을 200년 만에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럼 다른 방식 뽑겠다는 거죠. 네. 시험을 안 보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역시 대입을 취소를 했고요. 독일도 아비투어를 지금 취소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학 입시 제도에 그 수시와 정시를 탄력 있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원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학생 학부모들 걱정 많은데 우리 힘과 지혜 슬기를 모았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논쟁이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함께 이 논쟁에 건강하게 뛰어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